여수 제14연대 봉기에 지역 좌익 세력들이 합류하자 정부는 재빨리 강경 진압에 나선다. 신생 이승만 정권의 건재함과 능력을 증명해야 했던 것이다. 앞으로 두 시간을 내겠다. 반란군은 즉각 무기를 버리고 귀진하라. 반란군과 폭군은 총을 버리고 항복하라. 몸에 기척 떨어지겠네. 영단에서는 쌀을 배급해주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준단디. 예병 저것들은 우리가 밥조가 나굴고 사람답게 사는 꼴을 절대로 못 보겠다 이거지?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오늘부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해순 사건 발발 오여단 사령관 김백일은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독단으로 계엄령을 내린다. 한때 동지였던 군인들은 적과 아군으로 더욱 철저히 구분지어졌다. 서로를 향해 켜는 총구 속에서 그들은 광결인 눈빛을 번뜩이며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할 혼돈을 마주하고 있었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3부 계엄 버려진 사람들 어머니, 비행기에서 이런 삐라를 뿌리고 갔어요. 어디? 아이고, 뭐라고 써졌냐? 넘너리 군인들은 총을 버리고 항복하라고요. 아이고, 무엇이 어찌 돌아가는 사정인지 원. 당숙 어르신. 아이고, 아저씨. 요새 통 바쁘신가. 얼굴이 많이 사했어이. 밥은 자시고 댕기시오. 예, 나 금방 밥 차려올게요. 아, 아닙니다. 아주머니 잠깐 앉아보십시오. 드릴 말씀이. 안 그래도 나가 아저씨를 찾으려고 어저께 인민대회도 갔었는데 이 여수 인민 만세! 만세! 어머니, 어머니. 아, 아니다, 아니다. 아주머니, 여수는 인민위원회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친일파 일제 앞잡이들이 얼마나 득세했습니까? 우선 그런 몰입애들 재산을 몰수하고 반역자들을 색출할 겁니다. 암만! 당연히 그래야지라. 인구 조사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많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야 뭐 아저씨가 계신 게. 그간 아주머니께서 조카 가르치면서 입에 풀칠할 요량으로 경찰 허들의 일을 해왔던 것도 다 알고 올 겁니다. 어메, 그것이 뭔 소리다요.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그러고 말하면 습하제. 야, 아버지도 일정 때 몹쓸 일 당해서 그러고 간 건디. 그건 그렇습니다만 당장 오늘 저녁 경찰서장과 사찰계 경찰들이 일을 치를 겁니다. 어르신, 38선이 터졌다는 게 진짜인가요? 글쎄다, 워낙에 소리 소문이 파다해서. 국군이 비라를 무차별 살포했지만 38선이 터졌다는 거짓 선전에도 지역 좌익과 봉기군은 꿈쩍하지 않았다. 21일 인민위원회가 기능을 시작하고 친일파 몰입의 은행 예금 동결, 재산 몰수령이 내려졌다. 보안서에서는 한독당을 제외한 한민당, 독촉, 대청, 족청, 서청의 간부와 탄원들의 문초가 시작됐고 초저녁엔 경찰서 뒤뜰에서 고인수 서장 외 사찰계 경찰 8명 정도가 총살됐다. 육군 총사령부는 21일 광주 제5여단에 반군 토벌 전투 사령부를 설치하고 총사령관에 송우성을 임명한다. 송우성 사령관 옆에는 미 임시군사 고문단 하우스만 대위가 작전을 구상했다.
진압 작전에는 서울과 대북 경계를 담당하는 병력과 제주 진압에 투입된 병력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14연대 봉기군 진압을 위해 총 11개의 대대가 투입됐다. 진압 작전 초기의 쟁점은 광주 4연대 병력의 동원 여부였다. 송호성과 하우스만은 4연대 동원의 의견을 달리했다. 하우스만 대위, 14연대 진압에 4연대가 나서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어? 미스터 송,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오. 최대한 빨리 진압해야지. 잘못하다간 골치 아파진다니까. 이 여수 14연대가 이 광주 4연대에서 빠져나간 부대원들인데, 한때 동지들을 진압하라 그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지금 남한 어느 부대라도 빨갱이 하나 없는 곳이 있겠소? 다른 부대가 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서둘러 4연대를 보내시오. 미 임시 군사 고문단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우스만의 주장대로 결국 광주 4연대가 진압 작전에 동원됐다. 하우스만은 일개 미군 대위에 불과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장교와 많은 인맥을 갖고 있던 하우스만은 미 임시 군사 고문단을 대표하는 작전 책임자로 반군 토벌 전투 사령부에 배속된 것이었다. 안정혜 박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는 워싱턴 DC의 그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판단 플러스 자 이제 물리력으로 그럼 막아봐라 라고 10월 20일 날 이때 존 로버츠가 그 피맥의 그 단장이었는데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확실하게 여순 이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었던 키 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승만의 이익이 맞아 떨어졌죠. 내가 정권을 세웠는데 내 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2개월 만에 군이 반란이 일으켜? 이거는 본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됐겠죠. 반란군 진압 대대는 철모의 흰띠를 둘러라. 박기병 대장님, 흰띠는 뭐타로 들어옵니까? 반란군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흰띠를 메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벌써 반란군 쪽으로 넘어간 병사들이 있어. 더 이상의 합류는 안 돼. 기필코 막아야 한다. 21일 새벽 순천 학구에서 진압군과 봉기군의 첫 번째 전투가 치러졌다. 진압군과 봉기군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것이다. 학구 전투는 어제의 동료였던 봉기군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압군의 전투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진압군 측에서는 반란 합류자가 생기는 것에 신경 써야 했다. 학구 전투에 참여한 광주 4연대의 책임자는 박기병 부연대장이었다. 그는 4연대와 봉기군의 구분을 위해 철모에 백색띠를 두르게 했다. 아야, 저거 광주 4연대 맞지? 우리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야, 저것들 올봄까지만 해도 우리랑 한솥밥 먹은 부대원들 아니라고?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구만. 이거 되게 기분 묘하네. 아, 참 가혹한 운명이야. 어이! 그쪽에 밥은 먹고 내려왔냐? 야! 그쪽에 있어봐야 답 없다! 얼른 이쪽으로 넘어와라! 넘어와! 넘어오라고! 봉기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14연대의 봉기 소식을 듣고 처음 출동했던 4연대 1개 중대가 20일 순천에서 봉기군에 합류했던 것이다. 봉기군은 학구에서도 사병들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합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님, 우리 이러다 맥없이 총알받이 되는 거 아니다요? 지금은 우리 쪽이 더 센 것 같아도 지원군이 들이닥치면 밀리는 건 시간 문제다. 아, 김지혜 중위님 따라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제 어쩐다요? 중위님은 아마 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산이요? 우리도 따라 들어갑니까? 응? 우리라니? 너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아, 저야 죽으나 사나 형님만 떠나야죠. 나라 지키는 군인이 서로 총질하는 것 보니 이건 아니다 싶구나. 좌익이고 우익이고 다 싫다. 나는 고향으로 갈란다. 솔직하니 저도 그럴까 했습니다. 저도 고향으로 내려갈랍니다. 봉기군 모두 정규군이긴 하지만 전투에 필수적인 기동력, 통신, 가용 병력 등을 보면 진압군보다 봉기군이 열세일 수밖에 없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봉기군의 패배는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학구에서 봉기군은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후퇴한 게 아니라 병력의 열세를 감지하고 자진해서 퇴각한 것이었다. 박병섭 선생은 당시 순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 14연대라고 하는 여수주둔 병력이 4연대에서 갈라져온 그런 병력이었기 때문에 다 평소에 알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진압으로 내려왔던 그 4연대가 14연대에 이제 동조해버리는, 그러면서 초기 진압작전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학구 삼거리를 통해서 다시 추가 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순천 안에 있던 봉기군들은 거의 그냥 막혀버린 거죠. 광양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입산하려는 방법으로 자기들을 경로를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21일 오전 이범석 국방부 장관이 여순 사건 발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학구 전투 이후의 진압 작전은 순천 탈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순천 진압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곧 여수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었다. 진압군은 더 이상 진압군이 아니었다. 반군 토벌 전투 사령부는 그들의 작전대로 총력을 다해 봉기군을 공격했다. 토벌군이 순천 진입을 시도하자 병력의 열세를 절감한 봉기군 주세력은 21일 순천 시내에서 광양 초입에 해당하는 동순천역으로 본부를 이동시켰다. 14연대 봉기가 조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다 보니 순천까지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다. 상당수 병사들은 대오를 이탈하고 피신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순천에서 토벌군에 저항한 세력은 14연대 봉기군의 잔류 일부와 순천과 인근 지역의 시민 무장대였다. 토벌군이 순천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연대가 이미 순천을 비웠기 때문이다. 순천을 떠난 14연대 주력은 광양을 통해 지리산으로 향했다. 순천에서 밥을 주먹밥 가지고 먹고 진작에 첫 번째 어디로 걷고 갔는 거니 수레로 갔습니다. 수레 지리산을 들어간다. 지리산. 예. 지리산 들어간데 그때 심지어가 순천도 오래 안 있었어요. 당시 14연대 일원인 서형수 씨의 증언이다. 그리고 구례에서 김지회를 목격했다고 박창근 씨는 말한다. 구례에는 봉중산이 있는데 봉중산을 점령해야 구례를 점령하거든요. 내가 그때는 구매학 6학년 때니까 한번 나와봤어요. 경찰서까지. 경찰서 앞에가 그냥 공간이 컸어요. 허허벌판이라. 그때는 이제 말이 있었거든. 경찰서 10마리인가 있는데 거기 말이 다 갖고 있고 또 자기 부인이라고 김지혜 부인이라고 또 이거 짧은 치마 있고 칼빈 총이고 그런 광경을 보고 있었다. 밤이 되니까 이제 싹 후퇴를 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한나 23일 한나절만 점령하고 있었다고. 근데 저 사람은 김지혜 부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 광주에서 뭐 간호사를 했다고 옆에서 또 그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더라고. 네, 여수 인민 여러분, 한 집에 한 사람씩 식량 영달 앞으로 나오시오. 여수 인민위원회가 쌀을 배급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수 인민 여러분은 한 집에 한 사람씩 줄을 서요. 줄을 서. 뭐또 내가 먼저 왔구만. 이 사람이 자꾸 세치기 하려고 그러네. 한 사람당 세 홉씩. 아, 뒷사람들 앞으로 밀치지 마시오.
그간에 쌀이 없어서 배급을 못 해준다던만. 엄매 다 거짓말이었는가 없네. 그게 말이야, 영단 창고에 일하고 곡식이 썩어가고 있었어. 배급도 안 주고 당최 그간 얼마나 돌라 먹었을까잉. 그간 누가 알겠어. 어쨌든 오늘은 식구들 둘러 앉아갖고 쌀밥 좀 나시 묵었구만. 해방 직후 일반 농민과 주민의 생활상은 대단히 궁핍했다. 1948년 여름 여수에서는 배급이 끊겨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식량영단은 쌀을 빼돌리고 머리를 채워 넣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천 가마니를 착복했다. 미 군정의 미국 수집 영에 여름철 태풍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여수지역 역사연구소 이영일 소장이다. 국가 수집정책이나 저국가 정책을 실패를 했는데, 예를 들어 직물 도매물가와 농산물 가격이 4.5배가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당시에 태풍으로 인한 그 재산 피해와 더불어서 민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고, 엄청나게 피폐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오늘부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통행을 일절 금하고 옥내외에 일절 집회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해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안도의 소재를 보고하지 않고 은닉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반도의 무기와 군수품은 반납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22일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의 제5여단장 김백일은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을 선포한다. 당시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독단적인 조치였다.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정지되고 국민의 생사 여탈을 군의 명령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사후 승인했다.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당하고, 운이 좋게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전, 대구, 전주, 공주, 김천 등지의 형무소에 수용됐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됐다. 계엄에 대한 김춘수 박사의 설명이다. 일본의 계엄령을 경험한 당시 만주군 간도 특설대 활동했던 군인들이 여수사건 진화 과정에 투입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10월 22일 계엄을 발포한 김백일 제5여단 사령관인데요. 김백일 중령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데 참여했던 군인이고요. 당연히 그에게 있어서 여수 지역 진압을 위해서는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공식적으로 계엄이 여수 지역에서 발동된 것은 10월 25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계엄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이해가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령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계엄이 운영되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군은 동지와 상의하여 단체로든지 개인 단독으로든지 제군의 양심에 허용치 않는 현재 반란의 지휘자를 즉시 총살하고 부대의 백기를 달아 귀순의 의의를 표하라. 부득이한 시에는 반군의 폭행에 이용되는 총기, 화약탄, 기타 군용품을 즉시 파괴하고 탈주하여 토벌 국군에 투항하라. 이것만이 제군이 살아가는 길이요, 제군의 가족이 바라는 방법이요,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태도이다. 김백일 중령 명의의 계엄령이 선포된 날,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반란군에 고한다는 보고문을 발표한다. 이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 발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는 정부의 진압작전에 전 국민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 제14연대 반란이란 소식을 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 발표 이후에 모든 기사 게재를 완전히 금지시켜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했다. 김덕중 박사의 얘기다.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검열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자위계에서 민간인의 많은 수가 희생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 그 군대의 검열을 거친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찍은 사진도 제대로 보도가 될 수 없었고요. 대부분의 당시 언론들은 정부가 주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쓰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써 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신문들은 지면이 삭제된 채로 발행되는 일이 잦았다. 대중은 여순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도 알기가 힘들었다. 사람들은 검열이 이루어진 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다. 신문에서는 좌익 세력의 비인간적 잔인성을 강조하는 문장과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는 대중이 여순 사건을 인식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예, 읍내 나가면 인민증 나눠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영단 창고 가서 그거 배주고 배급 받아가지고 오는 길이요. 인민위원회가 심사를 한다던데 인민증을 내주던가요? 그 아랫방 양반이 거들어줘서 별 탈 없이 챙겨가지고 왔다마는. 아니, 너는 학교는 어쩌고 먼저 와 있냐? 아, 저기 오동도 앞에 군함이 와 있었어요. 해군? 아이고, 아이고, 이건 또 뭔 일이던가. 날이 좋아서인지 눈앞에 가까이 보였습니다. 아가, 내일은 학교 가지 말아라. 사정이 어쩌든 이제 함부로 나서서 돌아다닐 일이 아닌갑다. 네, 어머니. 여수 봉기 사실을 접한 부산의 해군본부는 22일 진압작전을 위해 충무공호 등 LST 5정으로 임시정대를 편성했다. 23일부터 해군 임시정대는 부산 주둔 제5연대 일대대와 공동으로 여수 앞바다에 머물면서 상륙작전을 시도했다. 정부 진압군의 여수 1차 공격이다. 이때 여수에 남은 봉기군과 시민 무장대는 정포 바닷가에 허수아비 등을 세워 상륙작전을 막아냈다. 당시 부산 5연대 일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훗날 민간인 학살로 악명을 떨친 김종원이다. 김종원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으로 참혹한 전쟁터에 길들여진 잔악한 기질을 갖고 있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살상을 저지른 인간 백정. 들은 김정은을 학살한 귀신, 전투에는 등신이라 말했으며, 미 군사 고문단의 보고서에는 무능하지만 포악하기만 한 그의 실책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반군 토벌 전투 사령부는 순천을 세 방면에서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순천 진압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시내는 이내 토벌 군인들로 꽉 찼다. 선제 공격 부대인 12연대 2개 대대와 3연대, 2연대, 4연대 각각 1개 대대, 총 5대대와 장갑 부대 등이 나섰다. 서울 등지에서 파견된 경찰 부대까지 들어와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천이 탈환되면서 순천 북국민학교에서는 김백일의 지시로 민간인 협력자 색출 작업이 시작됐다. 오늘 23일부로 여기 순천 북국민학교에 여단 사령부를 설치한다. 지금부터 반란군 색출과 동시에 무기를 소지한 치안대, 학생, 민해청 같은 반동 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인다. 집집마다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전부 수색해! 아이, 거기! 잠깐만! 예, 저 말입니까?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천천히 들으더라. 아, 예. 뭐야? 민해청 원장 차고 길거리를 활보하신다. 어, 이거 차고 있으면 안 잡혀간다 그래서 하나 얻어놓은 건데. 그 말을 누가 믿어? 당신 이쪽으로 따라와. 아이고 진짜라니까요.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안 잡혀가려면 이걸 차야 한다 그래서 잡은 거라니까요. 잔말 말고 손 올려. 진압군은 순천 북쪽 입구를 점령하고 봉기군과 대치했다. 병력을 증강한 진압군은 장갑차 부대를 선두로 순천을 맹공격했다. 진압군의 총공격을 예상한 14연대 주력부대와 순천의 좌익 인사들은 이미 백운산과 지리산 줄기의 인근 산악지대로 몸을 숨긴 후였다. 광양 주민 박채규 씨의 목격담이다. 우리 집에서 봐도 바로 보이거든. 집이 높아갖고 여수 14연대 차가 백운산으로 도피하려고 타고 올라와갖고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길이 없으니까 맥히 뿌리고 요 위에 마을까지 철수했어요. 지세로, 지세 밑으로 전부 불질러 뿌리고 집을 전부 철수. 요 우로는 그러니까 그 한 3, 4년 동안 밑에가 살았지 우리가. 너는 저녁가정 어딜 댕겨 쌌냐? 계엄이 무서운 것이요.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지. 읍내 가서 동무 좀 만나고 왔어요. 혹간에 동무들하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얼른 보따리부터 챙겨. 아니, 우리 집을 두고 어딜 가시게요? 인민증이야 챙겨놨지만 앞으로 국군이 닥치면 또 어쩔지 모르는 일이게.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긴 하지만 아니, 당장 뭘 어쩌시게요? 어? 시방, 그거 지금 뭐하냐? 무엇을 신고 온 거요? 아, 천일고무 공장 앞에서 이런 신발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오메, 아이, 그 등장 벗어, 얼른! 뭘요? 우리 반 동무들도 다 하나씩 신었는걸요. 아이고, 아니요! 시방은 인민이 득세해서 그러지만 시상은 언제 바꿔질지 모를 일이란 게! 우리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다. 우익도 좌익도 아닌데 누구 편을 들어야 했구나. 누구 편을 서야 목숨을 부지했구나. 어머니. 계엄이 선포되고 언론이 통제된 여수와 순천 지역은 비상이 일상이 됐다. 한쪽은 전력을 다해 쫓고 다른 한쪽은 온 힘을 다해 피했다. 너와 같은 편이라서 혹은 나와 같은 편이 아니라서 학살로 존재를 드러내는 지옥의 시간이 열렸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3부 계엄 버려진 사람들. 극본 최난화, 감수 주철이, 연출 안정희, 해설 김종성이었습니다.